저리가 저리가 어이 어이 어디 가는데 나오세요. 신이야 저기 Hey, have you heard? 신이야 저 미친 사람 끌어내. 잘한대. 많이. 차자키 고해를 잘해줘.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장마할 때 신차자기하는 노력할래 잃어버린 길 차자키 고해.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여기 맞지? 빨리 좀 더 빨리 이게 빨리 좀 더 빨리 빨리 좀 더 빨리 빨리 좀 더 빨리 이거를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학쌤입니다.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 켰어요. 저희가 2월 21일 날 일단 공연을 하기로 이제 저번에 이제 그 10만 구독자 이벤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경성대 콘서트홀이라는 이제 대학 이제 콘서트홀에서 하는데, 홀에서 학교 행사가 있어서 21일 날 조금 양해를 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픽스가 됐었는데 23일로 이제 좀 옮겼어요. 계속 거기서 같이 하니까 21일 원래 금요일이었는데 23일 일요일로 공연 날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요번에 구독자 이벤트 중에 댓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 이벤트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보겸이라는 유튜버가 막 1억 쓰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아마 2019년 12월 10일인가 그때 이제 유튜브 정책이 한번 새롭게 리뉴얼 됐다고 그 이야기가 돼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허위 트래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주고 뭐 구독자를 산다든지, 뭐 어떤 다른 업체를 이용해서 뭐 그런 통계 조작, 그러니까 뭐 조회수나 구독자나 뭐 이런 것들의 조작을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저희를 직접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잘못된 거,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광고를 하거나 외부에서 그런 광고가 들어오면은 그걸 확실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표시하고 광고를 진행해, 스폰서나 이런 것도 진행해야 되는 것들, 그게 이제 바뀐 부분이더라고요. 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 콘서트 티켓도 드리는 거라서, 다른 유튜브 영상들 쭉 보면은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되면은 유튜브 메일이나 이런 걸로 이제 경고가 처음에 날라오겠죠. 근데 그런 게 뭐 지금 올렸는데도 없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선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거 일단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영상을 찍는 제일 큰 이유는,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상 프로그램 있죠. 이게 이제 녹음 프로그램인데, 솔직히 제가 이제 녹음 전문 이제 전문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영상도 마찬가지. 영상도 제가 뭐 전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기법을 배웠다든지 편집하는 그런 거를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촬영이 재밌고 유튜브가 재밌고 하겐터가 좋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도 익히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고, 영상 촬영이나 편집도 마찬가지듯이 저는 음악 전공을 했긴 했는데 작곡 전공이나 프로듀싱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녹음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 믹싱이나 이런 건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별로니까, 그래서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첫 겨울이니까 뮤비나 뭐 미니나 지금 우리 보컬 컨텐츠 보면은 이제 녹음을 하는 영상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시도를 하고 있죠. 믹싱이 전문가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좀 구린 데가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번에 첫 시도를 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녹음, 이 레코딩이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번 23일, 2월 23일 바뀌어서 2월 23일에 공연할 때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제 분홍신이라는 곡이에요. 원래 원곡은 아이유의 곡인데
오마이걸이랑 아스트로가 리메이크해서 공연을 했어요. MBC 가요대제전일 거예요. 그게 저희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걸 연습을 이제 들어갔어요. 레퍼토리로 넣고 공연 때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음원이 다른 대부분 음원들이 보통 따로 나오는데 그게 음원이 없더라고요.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했기 때문에 단발성이라서 없어요. 음원이 없다 보니까 방송 영상에서 그거를 음원을 어떻게든 이제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음원이 관객분들의 함성이 너무 커서 아예 음원을 잡아먹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데스티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앞에 좀 나오지만 좀 쓸 수 있었는데 거의 이제 쓰기가 힘든 그 정도의 함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관객들이 들으실 때 불편하시겠다, 유튜브에 올려도 좀 불편하시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민을 했죠. 이제 연습은 들어가고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음원이 없으니까 이제 공연을 하기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 찍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최초 시도죠. 그러니까는 보컬 컨텐츠가 아닌 보컬 댄스 컨텐츠에서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하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든 배우는 입장이고 학원이기 때문에 라이브를 무조건 고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원장이기 때문에 저의 이제 판단으로, 물론 가수들만큼 할 수도 없고 당연히, 그리고 일반 가수들은 좀 외람된 말이지만 이렇게 생 라이브로 하는 가수는 없어요. 지금 그 아이돌 중에 진짜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더블링이라고 해서 자기가 부른 노래를 깔고 그 위에 덧입혀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이제 커버가 많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올리고 있는 영상들은 대부분 초반에, 예전에도 저희는 보컬 댄스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었었어요. 그때는 가수의 목소리가 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덧입혀서 라이브를 했었는데 구독자분들이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못하더라도 아예 인스트루먼트 버전이죠. 그러니까 코러스가 안 깔린 MR에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요 근래에는 거의 깔리지 않은 그냥 생 MR에 하고 있죠. 100% 그냥 MR에. 이게 지금 그 곡 자체가, 그 원곡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유 곡이 있고 그 오마이걸과 아스트로 버전은 없어요. 음원 자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유 버전 곡을 편집을 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키도 다르고 중간에 랩도 나오고 이렇게 곡 길이도 다르고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 근데 좀 많이 어설퍼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녹음을 해서 이제 커버 영상도 찍고 공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항상 지금까지 한 번도 라이브로 안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부르면서 했는데 지금도 당연히 라이브를 하면서 커버를 할 거예요. 그게 가수 지망생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적도 많죠, 못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짊어져야 될 부분이고 더 열심히 해서 칭찬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아직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풀이 주기보다는 더 이제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해요. 제 제자들이 항상 라이브를 고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라이브를 하긴 할 거예요. 녹음을 해서 그 녹음본에다가 더블링을 해서 라이브를 할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게 돼서 오늘 녹음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도라서 뭐 올해부터 모든 보컬 댄스 커버 영상을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계속 하려면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라이브를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우리가 당당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컬 댄스 커버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생애말에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코러스가 깔린 MR에 하고 싶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가수도 아닌 분더러 가수들도 깔린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실력도 없는 그 가수들도 못 미치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깔린다 하니까 힘들죠. 근데 그런 고충들이 멤버들한테 있지만 그래도 또 구독자분들이 더 원하시는 게 그런 영상이니까
일단 계속 그렇게 찍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이 영상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뭐 더 괜찮다고 생각되시면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반응을 보고 뭐 한 번씩 이렇게 멤버들이 녹음 작업을 하고 거기에 라이브를 하는 영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